지금 광학 200배에다가 스마트폰 했는데, 옳지. 요거는 이제 안에 석실이지만 이게 SiO2 계열의 이제 석연 재질이고요. 저 노란 물은 저거는 이제 금물, 황화물 해가지고 염소 계열입니다. 박사님. 염화물 정도고요. 저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니켈 종류고요. 여보세요? 니켈과 아, 선생님, 그다음에 철. 여기 집에 초록, 메모했다고 보도자료에 여기 들어왔는데. 푸른빛 이거는 철 종류입니다. 니켈이 확실히 많네요. 니켈이고 저쪽에 아, 있는 거는 네. 제가 안 가도 됩니까? 자, 이보시죠. 이제 진주에 운석 찍으러 왔어요. 여기에 노란빛 저거는 이제 금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금성구도 있어요. 금성군도 있어요. 예, 지금 금성군도 당연히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일단 있고.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 이거 찍고 바로. 예. 저기 이제 아, 저기 그 코로라, 저 노란 거 저기 코로라 정리, 아, 여기 있는 예, 요거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용산은 아니고. 저 가운데 구멍에 여기 있는 요게, 아, 그래요, 선배. 그리고 저기 있는 아, 초록, 저, 예, 요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니켈이죠.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초로, 어쩌면 전 세계 최초로 운석의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광학 현미경 마운트를 시켜서 3D 프린트로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죠. 조금 있다가 더 화질 좋게 촬영을 해서 이거를, 요거 보세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지금 그 양반이 보여줄 리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금속에 대한 합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극비거든요. 이거를 보여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성분, 이거 배열을 더 이제 분자 구조까지 보면, 얘를 이제 0.1나노까지 보려고 할 거거든요. 최소한도로.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거를 하면 굉장한 강력한 강철 합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 지금 이제 SiO2 계열하고, 철하고, 니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철하고 니켈만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자, 이제 저 노란 물이 있는 건 저건 염소 계열이고요. 브로밋이나 염소 계열, 그쪽의 계열이기 때문에 저게 노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초록색은 지금 철 쪽이고 구리 쪽입니다. 초록색 계열은 저건 철하고 구리하고 섞인 거고요. 그리고 일자로 했다는 거는, 요게 일자로 이렇게 꺼졌다는 거는, 이 칼질을 이게 날리면서 그렇게 됐는 건데, 재밌는 건 이제 요쪽 부분만 볼게 아니고, 다른 장면도 보는 거죠. 이거 보세요. 얘는 이쪽은 이제 금 쪽입니다. 이거요. 여기 있는 거는 노란색하고 요런 거는 이제 금이에요. 여기는 이제 금도 있네요. 요 노란색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염소 계열이고 금이 맞아요. 옛날에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금이 형성됐다는 말도 그게 실제로 증명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건 맞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보세요. 와. 지금 이거를 제가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조금 여기서 좀 이제 깨집니다. 깨지는데, 자, 와우. 이 정도만 해도, 네, 야, 굉장히. 조금 이따가 편광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반사가 많이 되니까, 이제 또, 요거는 금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금 쪽, 여기 있는 거, 방금 저거는 어디 갔죠? 응? 예. 금도 있네요. 예, 금도 있고. 요런 게 여기에 금하고 섞여 있네. 요거 보세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거는 금하고 니켈하고 철하고 또 니켈 쪽에 있는 티타늄이나 이런 것도 조금 관련이 있고 니켈이 많이 보이네요. 확실히 니켈이 많아요. 철하고 니켈. 근데 일반적인 니켈하고는 좀 다르고 순도가 굉장히 높은 완전 순수한 니켈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광물 분석을 제가 만개 이상 돌을 깨보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봐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다이아몬드도 또 있네요. 내가 이제 요거 요거 말인가요? 예예 작은 거 결정제 다이아몬드도 있거든요. 운석에.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결정제도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보면 이제 니켈하고 철하고
약간의 구리가 섞여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나는데 이건 정확한 니켈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SiO2 규소 계열이 지금 많죠. 석질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게 실리카 거야. 일반적인 광물이. 야, 이 지상에서 이런 광물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 결정체가 와. 오, 이거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조그만 동글동글한 게 타면서 이제 했던 콜로라도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네. 저기 있는 이것도 좀 신기한데 여기 있는 요 물질도 신기한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빛이 반짝인데 아주 작은데 요거는 이제 DB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에 저 대한민국에 없을 수 있는 원소일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요쪽에 있는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요 빛은 조금 달라요. 스펙트럼 분석할 때 요런 거는 철하고 니켈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구리 요 네 가지가 섞일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상에서 봤던 그동안 광물, 광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물이에요. 브롬이나 플로룸, 저기 있는 반짝이는 거는 이제 그거고 블룸이나 계열이 있으면 요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지금 금맨 안에는 안 보인다 이거죠? 요 안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지금 잘랐거든요. 여기 있는 거 자른다 하더라도 거의 같아요. 잘랐지만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예, 야, 이거 상당히 내가 이거 찍을 그걸 끼워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더 화질 좋게 해갖고 이제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